자, 오늘은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왔다 와서 치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더블유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의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사용할 때는 가다 쓰다를 반복하는 도심 구간보다는 고속도로에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오늘은 영종 고속도로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여기는 영종도 가는 고속도로이고요. 제한 속도는 100km까지입니다.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사용할 때는 지금 보시는 이 버튼을 갖다가 누르시면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에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FDA라고 표시가 됩니다. 지금 표시가 됐죠. 보시는 것처럼 저기에 차량 표시 앞에 점이 두 개 있습니다. 하늘색 점이 두 개 있는데요. 저 점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 그러면은 아차바의 차간 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속도를 올릴 경우는 지금 95에서 103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거는 설정을 여기서 바꿔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차량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지금 차간 거리 사이에 방금 전에 차가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은 앞차와의 차간 거리가 설정된 값보다 훨씬 더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갖다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제한 속도를 103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깜빡깜빡 안 하고 있죠? 저것은 왜 그러냐면은 가속 페달을 받고 있을 때는 지금처럼 계속해서 깜빡거립니다. 여기 깜빡거리고 이런 경우에는 급제동을 할 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급제동에 대한, 그러니까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의 차간거리에 대한 개념 자체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설정된 값에 그대로 해서 주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갖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하나하나 해서 두 개만 해놨습니다. 앞차와의 차간거리. 저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앞차와의 차간거리가 점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막대기 하나만 들어가 있는데요. 저것이 4개까지 설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개는 앞차와의 차간거리가 35m 정도 됩니다. 4개가 됐죠? 그 다음 줄여 보겠습니다. 4개 정도 되면 55m 정도 되고요. 그 다음 3개가 됐습니다. 3개 같은 경우는 45m 됩니다. 2개는 40m 정도 되고요. 1개는 35m 정도 됩니다. 다시 4개. 이렇게 차간 거리를 갖다가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차와의 거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설정한 값이 103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조금 낮춰가지고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초록색으로, 흰색이었는데 초록색으로 바뀌는 것은 이 고속도로의 제한 속도가 100km라는 것을 갖다가 뜻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에 속도를 더 올리고 싶다 그러면 이걸로 올리시면 되고, 이 버튼이죠. 내리고 싶다 이러면 이렇게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100으로 하면은 초록색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때에 가속 페달을 갖다가 밟으시면은 저 100km 이상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01, 102, 103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 속도를 100km로 하였다 하더라도 100km 이상을 갖다 달릴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 크루즈 컨트롤이 제어하는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건이 생겼을 때 회피를 못 하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제한 속도에서 자동으로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끼어들었네요, 여기에. 지금처럼 주행 중에 끼어드는 차량이 있을 때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은 새로운 끼어든 차량과의 차간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크루즈 컨트롤을 꺼보겠습니다. 톨게이터를 통과할 때는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작동해서는 안 됩니다. 요금 6,6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크루즈 시스템을 다시 켜도록 다시 크루즈 하겠습니다. 컨트롤을 갖다가 지정을 하게 보겠습니다. 지정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 77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올릴 수도 있고요. 속도를 높여서 올릴 수도 있어요. 속도가 거의 지금 95, 100 정도 됐죠? 그러고 나서 다시 설정을 하게 되면은 바로 99, 100까지 올라갑니다. 100, 101까지 올라갔네요. 이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네, 고속도로 제한 속도가 100km이다 보니까 지금 100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앞에 차간 거리에 앞차가 없기 때문에 표시가 앞에는 나타나지 않고요. 즉 차간 거리를 갖다가 좀 더 높이고 싶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차선 변경을 할 때는 물론 깜빡이 여시면 됩니다. 이렇게 깜빡이 여시면은 차선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측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내비게이션의 기능이죠. 오늘은 더월류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가 고속도로에서 어떻게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작동하는지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동으로 차간 거리를 설정하고 위험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